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엑셀 파일을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골라서 다른 형태로, CSV 파일 같은 경우나 이런 형태들로 만드는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하고 같이 실습했으면은 test2.xl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페이커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죠.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뭐, 10개를 만들던, 100개를 만들던, 선택을 해가지고 앞에 영상을 보시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 뼈대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들을 여는 것은 앞에와 똑같습니다. 로드 워크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번엔 열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열 때는 저희가 오픈 엑셀 파일, 파이썬 엑셀 파일에서 로드 워크북으로 여시면 되고요. 똑같이 시트는 열고 난 뒤에 첫 번째 시트에 만약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활성화가 거의 거기에서 그첫 번째 시트에서부터 진행을 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엑셀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마지막에 연 것이 저장이 되면 또 거기서 또 열리게 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시트를 지정해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그냥 첫 번째 시트를 만약 여러분들이 연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액티브만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그런 데이터들을 다른 형태로 출력을 한다거나 변환을 할 때는 사실 판다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자, 우선 이제 데이터들을 읽기 시작할 건데,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 만들 겁니다. 리스트 형태로.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이제 열어가지고, 바로 이제 시트죠. 요것을 하나 열어가지고, 저희들 하나씩,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트에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하나 가져올 때는 이 시트에 어떤 데이터들이 얼마큼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물론 이제 행하고 열들을 지정해서 여러분들이 특정한 구역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 데이터 정보들을 나는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iter roles라고 하는 요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거냐면은, 그 행이 다 앞에, 아래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 로, 이게 미니엄이죠. 미니엄 로 같은 경우는 2라고 선정한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데이터가 현재 이쪽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열 최소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온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밸류 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정보들만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들만 나는 이제 가져오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수식 정보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수식 정보들을 가져오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실질적인 이제 데이터들, 그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정보들만 가져올 때는 이렇게 value_only에서 true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지정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안에 있는 수식 정보들도 여기서 이제 가져오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들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름하고 뭐 이메일만 나는 좀 가져오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할 때는 판다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ame, 그 다음에 address, 그 다음에 이제 폰 넘버. 앞에서 저희가 했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가져왔던 정보에서 이름은 이제 여기죠. 그 다음에 주소는 여기고, 그러면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0, 1, 2, 3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앞에서 가져왔던 것을 반복문을 하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로, 1, 2, 3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요 데이터 정보들의 요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하나씩요. 돌아가면서요. 그래서 있는 데이터까지 모두 다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위에서 만들었던, 요 데이터, 우리가 초기 그 선언을 했던 요 정보에다가, 하나씩 가져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어펜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하고 밸류 형식으로, 그게 딕셔너리 형식으로 이제 가져오시면은 그것을 이제 판다스로 처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로 저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 네임이겠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은 하나의 이제 딕셔너리 정보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데이터 형식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뭉탱이로 하나 이제 가져오게 될 거고요.
그것을 이제 판다스, 특히 이제 데이터 프레임, 여러 개의 그런 데이터 형식으로 한다면, 2차원 형식으로 된다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요것들을 바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DF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요 위에서 저장했던 데이터를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변환됐던 것들을 요것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은 말 그대로 엑셀 파일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엑셀 파일들이 아니고 만약 CSV 파일로 내가 변환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때부터 이제 판다스의 이제 중요한 그 좋은 점이죠. 네, 좋은 점에서 df하고 점 하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들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HTML 형식으로도 변환할 수가 있고 뭐 엑셀 파일로도 뭐 저장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to라고 하시면 어떤 걸로 변환할 것이냐. 그러면 HTML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에서 우리가 CSV 파일 형식으로 난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utput 그다음에 CSV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작을 할 때는 우리가 인덱스값, 이게 위에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던 인덱스 아니 그, 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요. 요 인덱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덱스 정보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요것들 이제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굳이 포함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인덱스는 이제 패스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UTF-8이나 이런 것도 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은 values only죠. 예, 제가 좀 잘못 입력했죠. 그래서 values only로 여러분들도 고치시고요.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은 이제 output이라고 하는 CSV 파일들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메일하고 그 다음에 이름 정보들만 추출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방식 말고 하나씩 하나씩 밸류 값들을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픈 파일 엑셀을 정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판다스, 되게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가져오는 것들이 제일 간단하고 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 형식들만 다시 이제 추출을 하고, 또 여기에서 이제 뭐더 추가를 한다면은 나는 이 특정한 아웃풋에 CSV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겠다. 이런 기능까지 나중에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처리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엑셀 파일들을 이렇게 제어를 하는 것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다시 추출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저장한 것을 배웠습니다.